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아쉽게 네. 네. 또 함께 하지 못한 제이씨가 네. 아파서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뭐 다음 기회에 또 같이 하면 되니까요. 재영이가 그렇게 과자를 먹고 싶다고. 아, 어제 재영이 형이 과자 사왔었죠? 아니, 사왔지만. 아, 사왔죠. 옆에, 우유 성분이 네, 들어있기 때문에. 그쵸, 뭐, 못 먹었죠. 너 어떻게 알아? 아, 옆에 있었어요. 아, 옆에 있었어? 네, 저 옆에 있었어요. 진짜로? 네, 어제. 그래서 제가 다 먹었어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재영이 성균씨의 머리 언제까지 계속 깎을 거예요? 아, 아쉽다. 언제 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살짝 기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다듬으면서? 아직은 아니에요. 아니요? 더 길 네. 거예요? 아, 고민 중이에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네. 뭐, 머리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이라서. 지금 거기서요? 거기서. 아, 이천씨가 있죠. 뭐, 스트레치를 어떻게 넣을까. 길게 봐야죠, 길게. 은케씨, 여기서 어때요? 동시 뭐 진행하고 싶어요. 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따라와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팔로우 해요. 네, 어쨌든 결국은 세상은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다 가버리잖아요. 본 크로스 노바디. 원더걸스 선배님들께서 노바디라 노래를 왜 냈겠어요? 믿을 사람이 노바디. 버추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너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찾았어요. 저희는 이제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올레 TV 모바일과 함께하는 아미고 TV 시즌 4.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제이식스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아미고 TV 처음 나오잖아요. 네. 뭔가 되게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라서. 오늘 잘 놀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정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정말 저희의 그 비결미라 하나요? 그걸 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아미고TV의 공식 코너 마이데이를 위한 팬 서비스 타임이 찾아왔는데요. 와우. 이제 팬분들이 데이식스에게 바라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셨다고 해요. 그럼 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멤버들이 가사 실수할 때 드는 생각은? 성진 씨 요즘에 연달아 틀린 그런 경험 있으셨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아, 이제 기억에서 없어진 거예요? 네, 아, 네, 저는 실수하면 그냥 바로 지워버려요. 아, 네. 그러거든요. 좋네요. 오현아님께서 포지션 체인지를 해달래요. 뭐 악기도 아. 좋고 노래도 뭐 파트 체인지도 좋대요. 이제는 연락조차 받질 않아 너 대신 들리는 몸이 건조한 목소리 힘든 날들도 있는 건데 잠깐을 못 이겨 또 다른 데 널 찾아가 시간을 가지자 이 말을 내는 그대로 키가 높은데? 시간을 가지자 그 뜻으로 받아 이렇게 불러요. 오, 너무 높다. 깜짝 놀랐어. Congratulations, 넌 참 대단해. Oh, oh. Congratulations, 어쩜 그렇게. Oh, oh. 아무렇지 않아 한면 알지 봐. 웃는 얼굴을 보니 다 잊었나 봐. Oh. 아, 이렇게 된 거야? 네, 할 수 있어. 네. 이렇게 키를 높게 잡아요? 너무 높아요. 진짜 성진이 형 부분이 아. 너무 높은 거예요. 아래쪽 좀 높은 부분에 와요. 네. 안소정님께서 네. 마이데이를 이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몸으로 표현해달래요. 은피 와. 웨고 웨고 웨고. 누구보다 빠르게? 웨고 웨고 웨고. 이만큼 뭐 하는 거예요? 동훈 씨는 그러면 어때요?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야지. 뭔가 움직임이 더 짜는데? 그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케이 씨가 또 이런 건 또 제대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럼 뭐 막 크럼프 가야 되나요? 크럼프. 격하게 사랑한다. 아파. 격하게 사랑한다. 저는 좀 약간 끈적하게 사랑하죠. 아하. 어이구야. 어이구야. 오.
네, 알겠어요. 무한 도전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그래. 아무것도 없네. 되게 이상하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 할 때 아니 적어도 형 할 때 뭐라도 깔아 주실 거죠?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민님께서 네, 콘서트 보여줄 또한 쇼미더데이식스 2탄을 보고 싶대요. 오, 2탄을? 네. 성민 씨가 정말 잘하거든요. 저는 그쵸? 이거는 맞죠? 안 됐다. 프리스타일 랩. 프리스타일이죠, 형. 아, 그쵸. 프리스타일이죠. 너무 라임이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굳지 마! 알겠습니다. 야, I'm a dance gong rapper. 이 자리에 있는 모두들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미고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야 우리 데이식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야, thank you. 어, 그래요. 잘했어. 아니 근데 그냥 발음만 살짝 바뀐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있는 분들 너무나 행복했고. 아유. 이렇게 네. 저희 이제 지금까지 팬분들께서 남겨주신 리퀘스트 타임이 끝이 났습니다. 벌써? 네, 댓글 남겨주신 이제 마이데이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일을 절대 아냐 네 앞에 서는 건 스릴러가 아니야. 잘 나가다가도 뭔가 끝나면 그대로 시작이야. 서로 향한 말투는 좀 좀 더 날카로워 조만간 그래 날 써 뱅뱅 너의 뿌려 남지만 다른 게 원한 게 이거라면 잠시만 이게 뭐야? 나를 향해서 뱅뱅 지금 가사 적으면 되는 건가? 이걸로 불린다면 저 쉽네. 아, 오케이 그거야. 근데 여기 노래 없잖아. 어? 아. 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부산 남자? 부산 남자 아니야? 아, 아 부산이지. 아닐까요? 와, 이거 어렵다. 아니, 저건 진짜 어려운데? 쌈쌈쌈쌈 나올 게 뭐가 있어? 짱! 아! 이거 그거 아니요? 박성진, 박재영, K0K, PM, 김원필, 운도 맞는 거 같아! 아, 방재, 케, 필도! 와! 맞네! 이야, 이야, 천재다! 와. 천재다! 미드 때! 와! 와. 구막, 현막! 와! 부산 사람들. 짠내식스. 우리가 가사나 슬픈 노래가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짠내식스. 도봉. 본인 거잖아요. 도봉.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도봉. 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뒤집으면 도봉이래요. 어?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 너무 좋고 와우. 아, 아 참아. 아, 저부터요? 좋아요. 가봅시다. 오케이. 시작. SNS에 이름을 자주 검색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오. 땡땡 머리가 진리. 박성진 머리. 아, 오케이. 알람 맞출 때 몇 분 단위로 맞추는지? 알람 맞출 때 5분 단위. 멤버들 중 내가 뽑은 상견례 프리패스 상은? 김원필. 갑자기? 1인 1답 하는 멤버는? 박성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봄. 어? 아,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거울 속에 나를 보면 드는 생각은? 아, 진짜 그런 열심히 쳐야겠다. 내 지갑 색깔은? 검은색. 내 신체 부위 중 절경이고 장관인 곳은? 손가락. 단둘이 있으면 어색한 멤버. 그 거울 볼 때 자기가 드는 생각에 뭐 드럼 열심히 쳐야겠다 라고 했어요. 아니잖아. 네. 본인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에이, 무슨 말이에요? 어, 이거 윙크 해요, 안 해요? 그냥 보고 보면, 그냥 눈곱 꼈나 안 꼈나 보고 그냥. 아. 가끔 하는 말 있잖아요. 둘이 아, 잘생겼네, 맨날 이러잖아. 아, 잘생겼네. 그래, 그게 본심이죠. 네. 귀여워. 아, 아까 본심 한번 나왔었는데. 아, 그래요? 아, 맞아, 원페이지. 뭔가 저한테 잘하니까, 잘하니까. 아, 제가 이거 잘해요? 이거 잘해요? 당신이 나한테 잘해서. 아마 그쪽에도 잘할 것이다. 그렇지. 아, 오케이, 알겠어요. 뭐 되게 특이하네요.
어, 뒤에서 보니까 되게 귀엽네요. 시작. 요즘 나의 버릇은? 손톱을 뜯는다. 내가 쓰는 샴푸 향은? 샴푸 향? 그거 몰라요. 무슨 향이야? 민트. 오늘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뭐 김원필. 아, 간지럼 타는 부위는? 어, 다. 아, 잠이 안 올 때 나는 뭐뭐를 한다. 그림을 그린다. 머리로. 학생 들어오세요. 찍어보고 싶은 CF는? 어, 저 치킨. 나에게 팬이란 다섯 글자로. 뭘? 뭐라고? 나에게 팬이란 다섯 글자로. 사랑합니다. 가장 여행 가보고 싶은 곳은? 가장 여행 가보고 싶은 곳은? 아이슬란드. 내 배에는 점이 있다 없다. 뭐 안 찾아봤는데. 멤버들 중 나를 제일 귀찮게 하는 사람은? 김원필. 제일 자신 있는 성대모사는? 내가 임마. 이거 시장님이야. 밥도 먹어! 어? 사우나도 하고! 어? 다 했어! 나는 축구팬, 야구팬! 나는, 오, 둘 다 팬! 어, 멤버들 중 제. 오. 아, 좋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나는 잠이 안 올 때 그림을 아, 그려. 아, 머리로. 아, 머리로. 저 학생들. 학생들. 진짜 근데. 머리로. 아, 그... 죄송한데. 제 머리가 붓이 아니잖아요. 그럼 머리가 길어야지. 엄청 짧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다? 네. 머릿속으로. 뭔지 알았어. 준비되나요? 네. 이게 네. 되고 있으면 되죠. 네. 네. 그러면. 원필 씨 애교해주세요. 아, 원필 씨 애교해주세요. 그게 진짜 질문이에요? 네, 질문인데. 시작하세요. 너를 많이 사랑해. 아... 하나 낚았다. 네, 이제 시작해볼게요. 아, 이거 아니었어? 아니야. 이제 시작. 작. 알람 듣고 바로 일어나는 편, 무시하고자 하는 편. 요즘에는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떡볶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는다, 안 먹는다? 어, 한 2주일에 두 번은 먹는 것 같아. 2주일에 두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이죠? 네, 맞는 것 같아. 멤버들에게 받은 생일 선물은? 피규어 선물 사줬었어요. 네, 그리고 네?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제이? 네. 카레 먹을 때 밥 따로 섞어서? 섞어서. 돼지국밥, 순대국밥? 돼지국밥.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우리 가족? 네. 우리 엄마, 아빠? 네. 아, 전화해봐야 알 것 같은데? 나만 알고 있는 멤버의 비밀은? 재영이 형, 아니 재영이 형이 어제 조금 먹었어요. 최근 가장 미안했던 멤버는? 성진이 형? 갑자기? 어. 아, 오케이. 왜 성진이 형한테 미안하시다고? 아, 성진이 형이요? 성진이 형에게는 뭐 항상 미안하죠. 제가, 네, 제가 항상 미안하죠. 항상 미안한 게 있는 사람이고. 네. 우리 가족, 저거는 진짜 몰라요. 제가 전화해봐야 알아요. 당장 알 것 같아요. 전 것 같은데 밥 솔직히 제가 솔직히 밥은 그런데 에이. 저는 매번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또 맨날 달라지고 왔네. 스페어가. 어 진짜. 아, 진짜로. 와. 아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근데 제가 아는 최근 인정해. 모두 다 좋아하고. 업데이트는. 그래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는 걸 또 아들이 업데이트겠죠.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야죠. 시작할게요. 시작! 멤버들 중 첫인상이 제일 안 좋았던 사람. 도훈. 오~ 멤버들 외모 순위는? 본인 제외. 원필, 성진, 제이, 윤도. 뭐 최근에 잘못하신 거 있는 거 같아요. 먹어도 먹고 싶은 음식. 라면. 단 둘이 있으면 어색한 멤버가 있다 없다. 없다. 내 닮은 꼴은? 마른 여우. 이 멤버의 이런 점을 담고 싶다. 원필의 그 강인한 강철 마인드. 주위 사람에게 자주 듣는 말은? 어, 신중하다? 요즘 내 최애템. 아, 김백, TV. 아, 멤버들 외에 친해지고 싶은 연예인은? 어, 잘 모르겠다. 야식 제일 잘 시키는 멤버는? 아, 성진. 어, 국밥엔 밥 말아서 따로. 밥 안 말아서. 나는? 오, 많이 했어, 근데. 오, 그래도 많이 했어요. 좀 많이 했어. 재밌다, 근데 이거. 그럴까? 아, 재영이 형 와가지고 재영이 형. 당황시키게 하고 싶은데. 우리끼리 집에서 또 하자, 이거. 우리끼리 어떻게. 그럼 첫인상이 제가 왜 제일 안 좋았어요? 동훈 씨가 이제 보면은 되게 막 따뜻하고 막 귀엽고 이러잖아. 그치. 말이 없었지, 동훈이. 네. 아, 제가 처음 봤던 게 검은색 옷을 입고 까맸어. 아니. 드럼을 쳤어. 네, 근데 이게 이 옛날 그 버릇 아시죠? 아, 거기 돌려주셨거든요. 네. 아니 멋있으시려고 그런 거 아니고 딱 나가죠. 딱 이러고 카메라 딱 안 보고 아래 보면서 이랬었죠. 네. 멤버들 왜 친해지고 싶은 연예인? 어, 이건 모르겠다고 했는데 PD님하고 조금 더 친해져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자주 못 뵙거든요. 예. 농구하면 그래도 좀 자주 볼 수 있을 건데. 제가 네네. 힘들어서. 알겠다. 그럴 수 있죠. 예. 네모 단톡방 이름. 형 그냥 데이식스. 뭐라 해놨지? 데이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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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저는 형들. 형들? 네. 너무 형들이 많잖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형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형들이라고. 아, 귀엽다. 네. 다들 되게 정이 없으시네. 그럼 우리 형들 붙여줄래요? 어, 알겠어요. 우리 형들로 할게요. 그래요. 오케이. 알겠어요. 수정 한 잔 나중에 볼게요. 네. 단체 톡방에서 말이 조금 편, 적은 편이죠. 이죠, 그렇죠. 네. 보통은 보통인 것 같은데. 네, 보통이고 많은 편이 원필씨고. 재영이 형도 좀 해. 제이 씨가 거의 많은 그쵸. 편이라고 할. 제이 씨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네. 성준이 적은 편. 네. 아직 그 방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웃겼어요. 가끔 선물 하나씩 날리잖아요.